뭐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기술 발전의 속도를 그 얼만큼 따라가고 있나를 좀 자문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은 인간은 원자 에너지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원자 에너지를 가지고 핵발전소도 짓고 원자 폭탄도 만들었는데 그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그 에너지를 이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아직도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인간이 이렇게 작동할 수 있는 그런 힘의 영역과 그것을 컨트롤하거나 이해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어떤 정신의 영역, 이것 사이에 간극이 너무 벌어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인간이 무엇이냐, 인간에만 너무 몰입한다는 거죠. 이 강력한 과학기술을 가지고 우리 인간은, 우리 사회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정말 이것을 자본주의적인 어떤 뭐 쾌락이나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만 하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기술 발전을 이끌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인간 본연의 어떤 뭐 자아나 뭐 성찰이나 이런 것들을 찾고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기술 발전을 이끌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심사숙고를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어떤 발걸음이 저는 인간을 연결된 존재로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자신을, 나라는 인간을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연결된 존재, 다른 말로 하자면은 나는 혹은 인간은 연결되면서 만들어지는, 혹은 연결되면서 그 존재가 등장하는, 나는 자연과 연결이 되어 있는 존재, 너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존재, 동물과 연결이 되어 있는 존재, 기술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존재, 내가 따로 있고 이런 외부 대상이 나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이 대상들이 연결이 되면서 나라는 존재가 더 성숙해지고, 나라는 존재가 비로소 내 의식을 가진 인간으로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결된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 그 연결은 다른 인간들만이 아니라 무생물 같은 자연이나 환경, 혹은 동물, 혹은 기술, 이런 것들과 다 내가 연결이 돼 있고 그 연결이 나를 구성을 하고 나의 본질을 만들어내고 또 나를 풍성하게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나를 갉아먹을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하는 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예술이 포스트 휴머니즘 감수성을 사람들에게 고양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 전시를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 전시를 보시면서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이 무엇이냐라는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휴머니즘은 이제 인간이 가진 어떤 고유한 본질이나 어떤 뭐 권리나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그런 사상입니다. 휴머니즘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그게 굉장히 해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왜냐하면 인간은 무엇인가에 항상 이렇게 종속돼 있는 그런 존재였는데 휴머니즘은 그런 종속으로부터 인간을 풀어내려는 노력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간을 해방시켰던 이런 사상이었는데 이게 계속 가면서 인간만을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마치 인간은 내 주변의 것들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혹은 내 주변의 것들을 내 마음대로 이용을 하면서 심지어는 착취해 가면서도 얼마든지 살아가도 괜찮은 것처럼 인간의 그런 어떤 권리와 자유 이런 것들이 조금 절대화됐던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예, 그것을 우리가 극복해보자. 그런 문제들을 한번 지적을 해보고 그 문제들을 넘어서 보자라고 제시됐던 사상이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휴머니즘 그 이후 혹은 휴머니즘을 포스트, 탈, 넘어서 넘어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 그것의 핵심은 나를 다른 존재들과 연결된 존재로 파악을 하자는 감수성이 포스트 휴머니즘의 핵심이다 하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그 전시를 관람하시면은 아마 이 전시에 그 나오는 여러 작품들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